네, 이제 피크를 잡은 뒤에 오른손이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피크가 이렇게 있고요. 제가 말씀드린 꼭지점들이 이렇게 이쁘게 잘 잡힌 뒤 피크를 잘 잡고 피크의 이제 뾰족한 부분이 기타줄을 연주해주면 되겠습니다. 간혹 가다 이 뾰족한 부분이 아닌 뭉툭한 면으로 연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피크가 돌아가서죠. 그래서 돌아가지 않게끔 적절한 힘으로 딱 꼬집어 주시고 피크를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